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모세 입을 통해서 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한 지역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져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비라라고 말한 이 지역. 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진노할 만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 중에 붙어가서 진영 끝을 사르는 일이 바로 이 다비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입술을 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오늘 우리 읽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그 끝절까지의 말씀에서 주시는 핵심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믿는 자이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 입에서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다.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을 말하고, 한 입에서 저주를 말하고, 한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에서 주님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 다비라 그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실 때또그 홍해를 갈르시면서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실 때또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실 때 많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구원의 하나님의 것은 없는 마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으면서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같이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말이 아닌 믿지 아니하는 원망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왜 나한테 이러한 상황을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은 하나님의 뜻 때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을 주어졌는가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순적하게 아 하나님이 이것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식 개념에서 왜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묻고 그것을 순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것들을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산 모습을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마사예요. 이 마사라는 뜻이 시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마사 우리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이 마사라는 말은 또한 무리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무리 없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바로 영원한 그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가진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가졌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금방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거를 시편 95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다 라고 말해요. 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완악했다는 얘기는 죄의 완악함을 말하고 있어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답답하고 컬컬하고 공고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참 쉽게 원망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허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 역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고하고 척박해진 광야같이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 분명히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그의 생명으로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심령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리 심령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다비라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이 당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민수기 11장 20절을 보면은 만나를 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냄새도 싫어한다. 이 만나만을 먹으니 너무너무 지겹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오직 만나만 먹으니 정말 지겹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메추라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그것들을 진중에 떨어지게 하여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렇게 하나님을 울면서 원망했어요. 그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느니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다
장사되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 육체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상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자체를 완전히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그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었는데 그 종살이를 한 것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차라리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그 부추를 더 기쁘게 여겼다는 것은 육체의 초점이 맞춰지고 육체의 정욕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어떤 필요와 가난과 궁핍함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말 차라리 내가 예전이 좋았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즐거웠고 저런 것도 즐거웠는데 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니 예전이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여서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이 혹여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이다. 이 탐욕을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그곳에서 그 욕심과 함께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기브롯 핫다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이와 같이 다비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이 행한 이 세 곳에서 행한 것 같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제 이곳의 세상에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아니면 근심하거나 아니면 정말 원망하거나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들이 행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두 번째 하신 말씀이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이야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거기로 올라가라 말했는데 그 올라가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 기뻐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갈렙은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가서 취하여 얻을 수 있다. 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열 지파의 족장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가보니까 뭐 땅도 좋고 열매도 좋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장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절대로 그건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40년 뺑뺑이 생활을 하게 되고 38년 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순도 100%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주어진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26절에서부터 29절 모세가 한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오늘 내 믿음과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첫 번째 26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은
주의 구원으로 이루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의 무엇으로? 구원으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택하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보전되어야 할 것을 지금 기도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것이 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우리 자신의 존재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됐고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공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도 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분명한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삶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랬고 내 가정이 그렇고 내 모든 사업이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면 나의 것이라고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모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만 주여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강한 나라로 세우게 하겠다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모세 하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대적하고 저렇게 패역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일지라도 저들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저 영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멸망하면 안 돼요. 나만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멸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구했어요. 27절 말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것은 뭐냐? 만민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가지고 와서 성취할 것이냐면 바로 그 약속 가운데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세우신 그 뜻을, 그 약속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악을 보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 주여, 내 이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주여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악을 행할 때 그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그 뜻하신 그 뜻과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 말씀이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진멸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두려워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것은 아담의 범죄를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오셔서 주님이 바로 그 구원이심을 다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마치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영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졌고 믿는 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여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주여 참으로 저들이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저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미워해서 죽였다. 저들이 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소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가 값없이 준 은혜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잘못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사도 받고 이런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행위는 정말 악하고 완악하고 행위는 정말 죄로 가득하지만 주여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악과 죄를 능히 진멸하시고 그 악과 죄에서부터 능히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안에 올라올 때 내게서 죄가 올라올 때 그 죄에 두려워 떨고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진멸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이 29절에 하신 말씀이 주의 큰 능력과 펴심팔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바로 그 주의 능력과 펴심팔로 그 죄와 그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거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게 되었던 요 시점과 무엇이 맞아떨어지냐 하면 바로 나팔절과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에서 그 오순절을 지낼 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첫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에 범죄한 그 범죄가 두 번째 올라간 모세의 40일의 그 중보 기도의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간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을 받는 40일 이 세 번의 40일은 40, 40, 40 뭐가 되어져요? 120이 되어져요. 근데 이 120일은 모세의 인생의 삶과 또한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40년은 어디서 살았냐? 애굽에서 살았어요.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 번째 40년은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 있는 목동으로 살았고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속한 자로 살아서 참으로 완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고 대적하고 시험하고 이러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모세 중보지 기도와 같은 회개의 기도가 있어질 때 세 번째 모세 40년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일 있기 전에 그 40일을 애통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 송아지를 세운 것에 대한 회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전 30일 또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10일 총 40일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전에도 유월절로부터 보리 이삭을 하나하나 세면서 애통을 해요. 그 애통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가 22절에 읽었던 것 같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한 이삭을 하나씩 떼면서 회개를 하는 기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매를 떼면서 그 오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9장 22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장막에 들어가기 전 그 속죄일까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와 같이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들이 광야에서 한 범죄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그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또 거꾸로 다시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도 그 율법을 온전히 받은 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세가 이와 같이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사건 이것은 결국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을 때 너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의 카운트를 하나하나 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하나 내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입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언제 있는 거냐?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속죄일을 맞이하는 것.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혼돈 속에 있게 하는 건 바로 지금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나팔을 불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주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내 믿음을 다시 재정립해야 돼. 지금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재정립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걸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두 가지를 보고 있다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지 내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참으로 간단하게 얘기한 다베라, 마사, 기봇, 하따와
또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이지만 이 모든 것이 오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믿음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입의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정말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이냐,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셔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냐, 그리고 그 기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는 자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구하고 구하는 그런 자인가 우리가 돌아볼 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그 기업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잘 보전하시고 잘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기업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업으로 세우신 이가 어련히 우리를 하여금 그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낸 그런 기업으로 세우시지 않겠느냐. 요 믿음 하나만 갖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